아리따움에서 얼마 전에 나온 나름 기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따움의 라벤더 포그 컬렉션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얘네를 사용해서 굉장히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연보랏빛, 라벤더빛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이 메이크업 어떻게 완성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스하고 눈썹 간단한 컨투어링 정도는 마친 상태고요. 근데 베이스는 제가 미리 하고 오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진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베이스는 클리오의 킬커버 픽서 쿠션 3번 리넨 색상 사용했는데요. 클리오 킬커버 쿠션이 1호가 없어요. 그래서 2호부터 시작해요. 왜 굳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호가 아마 란제리고 3호가 리넨인데 란제리는 저한테 조금 너무 핑크 베이스에다가 밝은 느낌이어서 저는 3호 리넨이 딱 맞는데 제가 킬커버 쿠션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정말 킬커버 쿠션 시리즈가 다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킬커버 픽서 쿠션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픽서 쿠션 쓰지 않고 베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요즘 진짜 제 최애 쿠션으로 등극했습니다. 제가 이 킬커버 쿠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킬커버 시리즈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얘도 당연히 솔직히 의심도 안 했어요. 진짜 좋겠지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클리오는 제가 진짜 최애 브랜드 중 하나 진짜 매번 실망시키질 않아요. 퍼프가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터치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세밀한 부분들도 이렇게 육각형 퍼프로 터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안쪽 내부 입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동글 트였어요. 기존 킬커버보다 왠지 좀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입구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근데 얘가 이름과 정말 걸맞게 마스크에 잘 묻지 않는 특허까지 받았을 정도로 픽싱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속력도 좋은 쿠션인데요. 정말로 진짜 다른 쿠션 썼을 때보다 확실히 마스크에 묻어남이 덜하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쓰기 너무 간편해서 요즘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베이스를 해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아리따움 포그 컬렉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건 짜잔! 아리따움 모노와이드 팔레트 라벤더 포그입니다. 암기길 라벤더 꽃에서 영감을 받아서 몽환적이고 무의미 메이크업으로 연출했을 아이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제 모노와이드 라벤더 포그 보시면 정말 전체적으로 쿨한 느낌의 색감이 감도는 누가 봐도 쿨한 팔레트인데요. 색상을 하나하나씩 조금 전체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9가지 색상을 다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발색 느낌이 어떠냐 하면은 딱 그냥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여러분 많이들 써보셨죠? 이게 모노아이즈 팔레트잖아요. 딱 모노아이즈 정도의 발색입니다. 모노아이즈 시리즈는 제가 느꼈을 때는 막 발색이 엄청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구리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은은한 발색이어서 딱 자연스럽게 투머치하지 않은 아이섀도우 룩으로 약간 은은하게 깔기에 좋은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시기에 좋은 느낌의 그런 발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은은한 발색 였는데 근데 제가 정말 솔직히 얘기하지만 딱 이 여섯 번째 컬러 있잖아요. 전부 다 매트한 컬러인데 뭐 얘는 약간의 쉬머가 들어있는 정도일 뿐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다 매트한 느낌인데 얘네 두 개만 약간 이런 젤리 제형의 펄 섀도우란 말이에요. 요 친구는 괜찮은데 요 친구 컬러 이름이 라벤더 샤워. 거의 메인 컬러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요 색깔 발색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막 엄청 열심히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발색을 했는데 좀 뭉치고 잘 발색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얘네를 사용해가지고 오늘 좀 쿨한 컬러감이 좀 많이 도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색상 실버 라이트 색상을 눈두덩이 전체에 얘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진짜 뭔가 이렇게 안개, 연보랏빛 안개가 낀 듯한 눈을 완성을 해줬어요. 진짜 이 중앙에 이 센터 이 컬러 퓨어 라벤더 이 컬러가 진짜 너무 탐나는 것 같아요. 이 팔레트의 정말 메인 컬러급 눈두덩이 방금 발랐던 영역보다 좀 더 좁게 깔아줄게요. 눈도 꼬리에도 살짝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고 이 블링블링한 오로라 핑크 색상을 중앙에다 얹어줄게요. 오 마이 갓. 얘는 되게 부드럽고 발색이 잘 되는데 말이에요. 발색이 잘 안 된다고 말했던 이 라벤더 샤워를 어떻게든 조금 살려보면서 언더에 발라볼게요. 지금 눈에 전체적으로 다 약간 뭔가 진짜 약간 연보랏빛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이 컬러. 이거 라벤더 포그. 팔레트 이름이네요. 음영을 좀. 그리고 너무 눈이 밋밋하면 엔딩 있게. 이 정도 사용했으면 그래도 웬만한 쉐이드 다 사용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쿨한 느낌이 도는 컬러에서 그나마 따사로운 느낌의 밀크티 라떼 컬러를
블렌딩 브러쉬 묻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위에다가 살짝 조금 웜한 기운을 살짝 정리하는 느낌으로 살짝 이 위에다가 울진 안개처럼 쓱 쓸어줄게요. 섀도우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눈두덩이 블링블링한 게 실제로 보면 더 잘 보이긴 하는데 보랏빛 안개 느낌으로다가 스틸라의 Stay All Day Waterproof Liquid Liner 사용해서 아이라인 아주 얇게 그려줄게요. 왜냐면 오늘은 연보랏빛 컬러감에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주는 룩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얇고 엣지 있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도 그렸고요. 뷰러하고 마스카라 좀 그렸습니다. 제가 요즘 마스카라 픽서를 원래 에뛰드 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그거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아리따움 리얼래쉬 픽서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써봐도 아리따움 거보다는 에뛰드 거가 훨씬 더 저한테 잘 맞아서 아 나는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로 충성심을 표해야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누가 아리따움 마스카라 픽서가 에뛰드 거보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 난 절대 공감하지 못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리따움 게 에뛰드 거보다 더 좋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우세하길래 엥?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이거 되게 써봤을 때 별로였던 느낌이었는데 하고 다시 써봤는데 오! 약간 진짜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옛날에 썼을 때는 왜 이게 그렇게 별로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거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에뛰드 거보다 조금 더 고정력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컬러 자체가 에뛰드 것처럼 투명한 색이 아니라 블랙이어가지고 얘를 마스카라 대용으로 사용해도 상관없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마스카라처럼 완전 지워지지 않는 까만색이 아니라 어디 묻어도 그냥 이렇게 쓱쓱 닦아내면 지워지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는 클리오의 킬리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3번 매끈 볼륨. 얘도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섀도우를 막 현란하게 하는 것보다 속눈썹 마스카라 하는 거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편이어서 좋은 마스카라 찾기에 또 열중을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마스카라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 마스카라 하나 쓰던 것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리따움의 라벤더 포그 블러셔들을 또 보려고 합니다. 블러셔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키징도 정말 약간 이렇게 안개 낀 듯하게 무광으로 딱 제형 자체는 이렇게 퐁신퐁신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간 젤리 제형이에요. 크림과 파우더의 중간은 이런 젤리 블러셔들. 1번 라벤더 베일은 이런 색상입니다. 2번 펜지. 오, 너무 예쁘다. 펜지는 이런 색상이에요. 엄청 쿨톤 핑크. 다음 3번 디어. 디어는 이런 색상. 쿨한 코랄 느낌이네요. 되게 독특하다. 4번 누드입니다. 누드도 약간 쿨한 말린 장미 느낌? 이렇게 네 가지의 색상을 전부 다 보았는데요. 이 중에 어떤 거를 올해 한번 발라볼지. 근데 약간 1호 라벤더 베일 같은 경우에는 블러셔라기보다 살짝 쉬머가 많이 있는 라벤더 컬러의 하이라이터 느낌이어가지고 얘를 먼저 하이라이터로 살짝 사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 너무 이쁘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런 라벤더 빛 하이라이팅을 이렇게 볼에다 한번 줄게요. 너무 예뻐. 라벤더 빛 광채를 여기 있다가 조금 아무래도 일반적인 막 골드나 핑크펄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보랏빛 하이라이트라 좀 튀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대로 살짝 이런 몽환적인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볼에는 아예 이런 연보랏빛 느낌으로 다 가기 위해서 저는 펜지를 발라보고 싶어요. 3번 디어랑 4번 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붉은 느낌이지만 펜지는 여전히 보랏빛이 감돌기 때문에 저는 펜지로 손가락으로 생각보다 발색이 엄청 좋군요. 연보랏빛 치크를 완성을 해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아리따움의 호그스머지 틴트 네 가지 색상 다 가져왔어요. 먼저 1번 칠리 이런 색상입니다. 굉장히 예쁜 보랏빛이 감도는 핑크. 2번 샹그리아. 정말 샹그리아라는 색깔이 어울리게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네요. 근데 제형은 다 이렇게 약간 무스 같은 틴트예요. 그다음에 3번 미스티. 이런 약간 상대적으로 좀 누드인 컬러다. 마지막은 피그입니다. 무화과스 이런 컬러. 이렇게 아리따움 포그스머지 틴트 라벤더 포그 컬렉션 4가지 색상 발색해봤어요. 이 중에 뭘 발라요? 할 것인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 조합을 해볼까 봐요. 먼저 저는 좀 상대적으로 누드인 3번 미스티 이 컬러 한번. 너무 약간 형광빛으로 약간 튀는 느낌인데 약간 오버 스머지를 좀 해줬어요. 이거를 깔고 이 너무나 매력적인 이 상그리아 컬러 상그리아를 한번 발라볼까 봐요. 안쪽에 컬러 너무 예쁘다. 케미스티랑 샹그리아를 조합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리따움의 라벤더 푸그 연보랏빛 안개 컬렉션을 사용한 메이크업을 오늘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푸그 컬렉션 전체적으로 살짝 약간 안개 낀 듯하고 무드 있어 보이는 뭔가 그런 오묘하고도 몽환적인 느낌의 라벤더빛 시리즈랑 제 취향을 정말 탁탁탁탁 저격을 해버린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도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